Times. 네, 스테어 스텝 테일피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덥습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벌어요. 디키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덥죠. 네, 너무 더워요. 나 더워서 지금 저희는... 에어컨, 선풍기 두 대, 반바지 두 벌, 네, 반바지 한 벌. 근데 에어컨이 현체가 안 와. 에어컨이 이게 박 그렇게 덥지 않으면 전체가 안 와요. 이거라도 없으면 근데 우리 큰일 나니까. 큰일 나죠. 아, 그렇죠. 이 에어컨으로 지금 우리가 거의 10년째 여기서 버텨내고 있는 거죠. 에어컨에 대한 감사함을 진짜 요즘 새삼 느끼게 되는데 네. 근데 우리 또 작업실에 있다 보면은 우리 작업실은 또 다 평수가 작잖아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그 에어컨이 너무 빨리빨리 이제 그 공간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맞아요. 조금만 틀어놔도 금방 추워지고 네. 끄면 바로 더 추워지고. 하루에 수십 번을 껐다 켰다를 하는데 어떻게 해놔 이게 최적의 그 뭐 사용법인지 아직까지도 답을 못 찾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제습을 원래는 봄 때는 제습을 좀 돌리다가 지금은 이제 그 그냥 에어컨을 돌리고 있는데 이게 뭐가 더 효과적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껐다 켰다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일정 온도를 맞춰놓고 아주 뭐 높은 온도 막 27도 막 이렇게 네. 설정해놓고 그냥 계속 틀어놓은 게 나은지 어떻게 아세요? 작업실에서?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뭐 사실 껐다 켰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 이제 껐다 켰다. 예전 작업실 같은 경우는 그 왜 냉방으로 해놓고 어느 정도 돌리다 보면 갑자기 그 수분 그 공기 중에 수분이 확 느껴지잖아요. 냉방으로 너무 오래 돌려놓으면. 그렇죠, 그래서 거기 안에서도 계속 제습을 했다가 다시 냉방을 했다가 바꾸죠, 그렇죠. 예, 근데 습도 보고 바꾸지. 예, 근데 확실한 거는 제습을 했을 때가 훨씬 시원하죠. 맞아요. 그냥 수분이 시원해. 쫙 날아가니까. 예, 근데 또 우리는 기타를 치는 사람들이니까 제습을 막 30%대까지 가게 또 돌리면 안 되니까 막 40대 초반 나온다 이러면 또 다시 이제 쿨링으로 바꿔서 또 습도 좀 올리고 막. 그러니까 이놈 귀찮은 거야. 그 저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기타들은 애들이 훈련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막 놔둬도 괜찮습니다. 거의 뭐 특수부대 같은 느낌. 네, 그렇죠. 혹독한 그 환경에 적응한 애들. 일단 대한민국에서 10년 이상 살아남았으면 다 된 거죠. 맞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또 그 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비싼 다른 어쿠스틱 때문에 그렇죠.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돼요. 형님 같은 경우는 좀 신경 써야 되죠. 왜냐하면은 이제 괜히 이제 괜히요. 임시 보호 중인데 나는 죽어도 네. 기타 살려야 되는 네, 느낌. 그런 느낌 있죠. 그렇습니다. 그 밖에다 놓으면 안 되나요? 밖에다 놓으면은 더워서 밖에는 습도가 계속 변하니까 하루 종일. 그러면 거기가 이제 통창 있고 이래가지고 그 온도 영향이 되게 확확 변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작은 작업실 한 3평, 2~3평대 작은 작업실에서 온도 관리, 습도 관리를 기가 막히게 하는 여름 꿀팁을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좋네요. 오. 자, 오늘 이렇게 댓글 오늘 박 터지겠구만. 자, 이렇게 오늘은 에어컨 꿀팁 여름을 앞두고 에어컨 꿀팁을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다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고요. 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디안젤리코 XLDC 스테어 스텝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튜노매틱에 스탑바 테일피스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번 시간 튜노매틱은 그대로 있고 스탑바 테일피스 아니고 디안젤리코 스테어 스텝 테일피스가 장착이 되어 있죠. 그래서 계단 형태 아주 멋진 테일피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좀 그 트래피즈까지는 아니고 이것도 반근에 그죠? 완전 떠 있는 근에가 아니고 네, 반만 떠 있는 근에 반근에. 아, 이거 줄 끼기가 참 편하네요. 여기다 이렇게 끼는 거군요. 그렇군요. 반근에 약간 사선근에. 예, 사선근에.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이야. 이렇게 우리 또 브릿지 이쁘네요, 형태를 이거. 한번 살펴봤고요. 네. 저기에서 뭐 큰 사운드 차이가 뭐 나오겠냐마는 네. 디자인적으로 저기 좀 더 좋으면 가져가면 될 것 같은 게 가격도 똑같아요. 똑같아서 이게 단순한 브릿지 취향 차이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그럼 디안젤리코 XLDC 스테어 스텝 스펙 살펴볼게요. 280, 메이드 인 코리아. 전장 108cm, 무게 3.49kg. 이게 저거 테일피스가 이제 바뀌면서 좀 조금 네, 네 무게가 올라갔습니다. 두께는 44에 조감 54, 12프레드 히틀라인은 76 나오고요. 바디는 세미알로 센터블럭에 라미네이티드 메이플 글로스 피니시입니다. 3피스 메이플 월럿 메이플 렉에 C쉐입 글로스 피니시, 그리고 그로버 150 임페리얼 헤드머신에 터스크 너트입니다. 너트너비 43mm고요. 로즈우드 지판에 406mm 지판공률 반지름, 스케일 길이 629mm, 22GS가 47104 니켈 실버 프렛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USA 세이머던과 59 험브코 골드 커버 픽업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2볼륨 2톤 푸시폴 되고요. 3웨이 픽업 셀렉터에 골드 튜노매틱 브릿지에 디안젤리코 스테어 스텝 텔피스가 장착이 된 모양입니다. 네. 자, 사운드 들어볼게요. 펜더앰프고요. 비슷하겠죠? 네. 비슷하겠죠?
느낌이 좀 덜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했는데 기분 탓이었어요. 약간 기분 탓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가운데로 놓으면 아 기분 탓. 기분 탓이. 저희가 요거 촬영 전에 잠깐 쉬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꽂자마자 어? 이건 좀 박지 않는데 약간 좀 기분 탓이. 네. 근데 약간 그러니까 중저역대가 더 적은 건 아닌데 네. 중저역대 그대로 있는데 하이 쪽이 약간 더 살짝 약간 올라가긴 한데 뭐 어쨌든 거의 뭐 오차범위 안에 있는 네. 정도의 네. 차이입니다. 뽑았습니다. 약간 하이가 조금 더 있긴 있어. 근데 브릿지 픽업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스타파트 헬피스에서 반개내로 뜨면서 약간 네, 소리가 살짝 뜬 것 같아요. 네, 중간이고요. 둘 다 뽑고요. 네. 리어만 뽑고요. 거꾸로. 네. 프론트 피거. 뽑고요. 그렇습니다. 마셔 들어볼게요. 뽑고요. 그렇죠? 중앙. 둘 다 뽑고요. 오, 이게 근데 둘 다 뽑은 소리가 아니 요 소리. 어 그러게. 아 그네 소리 나네. 그네 소리. 몰랐네. 귀엽다 저 소리. 땡땡. 네. 반대로. 오 많이 들리네. 알고 들으니까. 나중에 개인 넣었을 때 그거 같이 따라올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있는 거야. 네, 톤 메이킹이요. 예. 아. 뭐 그런 문제는 없군요. 네. 더 시원한 것 같기도 하고요. 진짜 하이 쪽은 확실히 조금 더 있는 네, 것 같아요. 있어요. 조금 더 시원한 느낌이 네. 있어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또 기분 탓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확실히 지난 시간은 그 스무스 재즈의 장르가 바로 빡 떠올랐잖아요. 네. 듣다 보면 그 위쪽이 좀 트인 느낌이 네, 있어요. 장르적으로 차이가 네. 좀 납니다.
둘 중에 뭐 가지실래요? 그럼 저 이거 선택할게요. 오, 네. 은총이는? 아, 나도 이거? 네. 응. 그 전 모델 말고. 나도 이거. 응. 번호는? 이거. 진영이 형은? 그냥 기권. 예. 기권 1, 이거 4. 아, 예. 좋아요. 예. 오늘 이 엑셀에서는 스테어 스텝이 훨씬 인기가 훨씬 많네요.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멋진 연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맞습니다. 자,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조금 두꺼운 두터운 춘추복. 두터운 춘추복. 네. 알겠습니다. 늦가을에서 초봄까지. 네, 늦가을. 아, 늦가을 초봄.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라떼 샤추가. 라떼 샤추가. 저는 경륜 선수 상체 운동. 왜 이렇게 이게 더 이렇게 선명하게 느껴지고 더 그러네요. 시원하고 좀 더 확실히 위쪽이 조금 더 있어요. 예. 네. 자,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1,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7. 은총씨는 사운드 30, 가성비 12, 편의성 14, 디자인 17.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3, 편의성 15, 디자인 17, 총점 74. 그래서 777374로 47.67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지난 시간과 똑같고 사운드만 1점씩 올라간 거예요. 딱딱딱 1점. 네, 그래서 73.67에서 74.67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또 뭔가 70점대 중반으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할 것 같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75가 되었어요. 자, 엑셀의 70점대 중반 도달을 축하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브릿지 때문인 것 같아요. 브릿지 때문인 거 같아요. 브릿지 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반근혜가 근혜를 타고 역시 반근혜가 의미가 있어요. 엑셀 59입니다. 쉴드 트레몰러 모델. 저것도 저 처음 보는 디자인, 모델인데요. 디자인도 아주 강력하고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이거는 조금 70점대 중반 이상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네. 사운드만 괜찮으면. 네. 거기다가 또 피구공이기 때문에. 네. 요게 아주 매력적인 기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요. 너무 은총이 스타일. 네. 네, 다음 시간에 쉴드 트레몰러 엑셀 59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